없는 만큼 절반만큼이라도 좀 예, 아이가 자 그리고 오늘 유인권 장관 야만 자꾸 이제 이명박 대통령 역할도 했는데 오늘 재밌는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역할도 했어요. 어울리긴 하네. 네. 김대중 역할도 했어요. 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유인천 장관 후보자가 뭐 좌파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역할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역할을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너무 잘했다 해갖고 끌어가면 그쪽도 갈 수 있던 사람이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워낙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또 이제 보수정당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건데 하여간 뭐 저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예, 김대중 역할도 잘했고 이명박 역할도 잘했고 하여튼 잘할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장관 후보자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잘할 것 같아요. 예,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할 것 같습니다. 뭐 잘한다고 생각해야죠. 네, 잘한다고 생각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신원 씨는 하여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재밌잖아요. 하여간 그런데 이제 위인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어쨌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이재명 소식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자니까 뭐 다 하는 거죠. 이게 뭐 중요해요. 그냥 이런 연기도 했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SSO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여기 연거포 신원식 노노노 신혜식 고고고 네, 감사합니다. 신원식 은 뭐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뭐 이제 오늘 영상도 나갔으니까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초심으로 돌아가면 너무 좋은 일이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는 예, 보강이 있는 그런 장관 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믿어야 돼요. 예. 그것도 지금 이 사람들이 장관이 됐으니까 잘하겠죠. 근데 저는 초심, 그 초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원식에게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당신은. 네. 단식 선배 김성태, 이재명 DNA는 남다른 것 같다. 아주 좋은 체력이다. 단식 14일차 돌입, 김성태, 이재명 단식, 희화하면 안 된다. 다만 반노숙이라 오래 갈 것 같다. 반노숙이래. 반노숙. 반노숙. 그러니까 밖에 있다 안에 들어가고 밖에 있다 안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예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대표실로. 그 다음에 이정현은 7일째 하다가 힘들어서 떼굴떼굴 굴렀다. 근데 이재명은 아주 체력이 좋다. 당뇨까지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 당뇨가 있는데도 잘한다 이거야. 당뇨가 있는데. 당뇨 있으면 벌써 죽었어요. 이재명 당뇨 아닌 것 같아. 자, 지난 18년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면서 14일차에 거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사람마다 DNA가 다르니까 단식도 사람 개인마다 다르다. 하여튼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체력. 근데 그 형님 이재선 씨는 체력이 안 좋더라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네, 여러 번 만나고 신해한수에 와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제가 막 집회 때 막 카메라 들고 다니면 막 쫓아와서 인터뷰하고 근데 체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좀만 움직이시면 피곤해하셨는데 네? 동생 깔 때는 아주 그냥 체력이 다시 살아나시더라고. 하여간 형제마다도 DNA가 다른 것 같아요. 형은 체력이 좀 없고 동생은 쌩쌩하고
있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세선 씨도 당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의 단식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거의 남편이었어요. 2018년도 5월 자신의 노숙 단식 경험을 회고하며 9박 10일째 병원으로 옮겨졌다면서 노숙 단식은 실내보다 두세 배 힘들다. 3일 동안에는 밀짚 모자를 쓰고 밤에는 계단 밑에서 그냥 비닐 한 장 덮고 자다가 비가 오고 해서 아주 작은 간이 천막을 하나 치고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 단식 7일째 되던 날 실려간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단식 8일째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은 단식 7일째 쓰러졌고 그리고 황교안은 단식 8일 만에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14일째 뭐 씨발 뭐 어제는 검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아우 대단하지 뭐 씨발. 해외여행도 다니겠어. 이재명이는 해외여행도 다니겠어. 어? 진짜로. 뭐 내일 뭐 미국 순방도 갈 것 같아. 지금 이제 러시아에 김정은이 갔다고 하잖아. 네 주군은 김정은이잖아. 이재명 주군은. 러시아도 갈 것 같아. 러시아에서 김정은이가 아이고 이재명 고생하니까 여기 와서 캐비언 아직 먹고 가쇼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달려갈 갈 것 같아요. 뛰어서라도. 체력이 지금은 남아 돌아. 남아 돌아. 대단해. 이재명 대단해. 멋있어. 어? 세계 단식 올림픽이 있으면 이재명이 금메달 딸 거예요. 어쨌건 말이 특이 체질인데 계속 이어가면 그래서 이정현 대표의 경우 힘들어서 7일째 될 때 막 떼굴떼굴 불렀다. 우리가 만류해서 앰뷸런스에 실어서 보냈다. 당의 입장에선 솔직히 좀 더 해주길 바랬는데 몸이 안 따르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단식을 조롱하거나 희화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네. 아, 이렇게 전제한 뒤 이재명의 단식이 반노숙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는 더 지속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재명의 단식은 반노숙, 반은 실내에서 또 반은 밤에서 이제 실내에서 밖에서 하는 만큼 웬만큼 숙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나오면은 그러면서 완전한 노숙 단식 LED 강점을 전등 저 같은 경우는 7, 8일 되니까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밤 되면 공황장애 증세까지 왔다. 단식을 마치고 제일 먼저 병원에서 처방해 준 게 공황장애 약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은 뭐 지금 멀쩡해요. 검찰 조사도 하고 뭐 얼굴색도 보니까 괜찮아요. 살도 조금 빠졌더라고. 이제 확 또 가짜 단식 하니까 눈치를 봤는지 네? 뭐 조금 안 먹나 봐요 지금. 하여튼 네? 하도 가짜 단식 하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안 먹고 뭐 안 먹는 게 이제 뭐 완전히 안 먹는다기보다는 뭐 소금도 먹고 물도 먹고 뭐 하고 있겠죠.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 김보리님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리님은 또 후원 계좌로도 보내주시고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김보리님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이태리 에로베우 오면은 삼탕 뜹니다. 에로베우가 오면 삼탕을 뜹니다. 김무선 씨가 가면 이제 또 벌떡 일어날 수도 있죠. 네. 김무선 씨가 이제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 예. 옛날 그 자신이 주장하는 거지만 제가 옛날 이재명 애인인데 자신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짜 총각 행세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예. 김무선 씨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재명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위로해주세요. 위로를. 오빠 우리 집에 와서 샤워할 때 좋았어. 점은 진짜 뺀 거야? 뭐 이런 거. 뭐 건디 김무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에. 하여간 말이죠. 이재명 보니까 살이 아주 하얀데. 살이 하얘요.
진짜. 요즘 좀 자세히 봤는데 그런 부분은 김무선 얘기하고 좀 일치하는 거예요. 하해야 돼. 하해. 자, 그러면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소식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자, 이재명 의혹 조사 마무리,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네. 추석 전이에요. 이제 이재명 깜빵 가는 것도 얼마 안 남았네. 아유, 깜빵 가기 전에 이 새끼야. 많이 먹지, 이것저것 좀 맛있게. 아이고, 회 한번 먹었네. 갈비도 먹고, LA 갈비 신의 한 숙박도 먹고, 산들바람 김치도 먹고, 어? 그럼 좋을 텐데. 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택의 기로에 섰고 국민의힘의 셈법은 분주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 체포동의안은 단식하고 힘든 분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게 참 야박하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해야 하고 표를 달라고 얘기하냐. 저는 방탄 지옥에서 튀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체포동의안 부결을 바라는 분이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게 아니라 부결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방탄정당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프레임 싸움에서 밀릴 게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해도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마 이 대표에게 무슨 사정이 있냐는 의구심을, 그러니까 얘가 죄졌으니까 이제라 할 거다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결되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가결되고 이재명이가 거리 상태가 되며 친명계와 비명계가 절충할 역량이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올 수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다른 의원은 민주당 내부가 정상화되면 국민의힘은 총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그때부터는 누가 더 못하냐를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잘해야 하냐, 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깜빵하고 국민의힘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사람은 되잖아. 사람은 되잖아. 지금까지는 계속 반사 이득만 봤다, 이거. 반사 이득만. 국민의힘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아, 국민의힘 참 마음에 안 들어. 잘해야 되는데. 내년 총선 오늘 갑자기 불현듯. 이거 참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국민의힘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나.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안 보여요. 이재명 단식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엄청난 비리 혐의자고, 깜빵 가야 된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안 떨어져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안 올라가. 국민의힘이 안 보여. 뭘 하는 게 없어. 뭘 하는 게 없어, 국민의힘이. 오늘도 보니까 이제, 김윤아인가? 그 연예인을 당대표가 비판을 하고 거기 최고위원이 나서가지고 젊은 애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야? 최고위원 젊은 애. 분쟁하는 하도 뭐 저하다 보니까 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최고위원 그 젊은 애가 그 후쿠유나를 막 까더라고. 근데 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지도부가 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까고 지도부는 좀 넓게 크게 보는 방향에서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도부는 그저 연예인이나 까고 앉았고 오히려 후쿠유나만 키워놨어. 후쿠유나한테 동정론만 만들어놨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전략이 없지. 국회의원들이 김윤아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보니까
인천공항에 행사도 나가고 문화부 행사도 나가는데 이거 말이 되냐? 그래갖고 인천공항 사장한테 지적질하고 문화부 장관 관계자한테 지적질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삼고 당대표는 좀 더 크게 말이죠. 문화에 대해서 이 좌파로 기울어진 편향적인 문화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뭐 앉아갖고 뭐 연예인 이름 들먹이면서 젊은 애하고 둘이서 까고 앉아서 그럼요 언론들이 많이 받아주긴 하겠지만 참 보기에 민망스러워요. 민망스러워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이 할 짓이 그것뿐이 없냐 이씨. 괜히 말이죠. 후쿠 유나만 키워주는 거 아니야. 유튜브인 저는 막 깔 수 있죠. 그게 국민의힘이 이게 전략도 없고 전열이 받아준 거지 않아서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눠서. 아유 뭐 최고위원들이 그냥 유튜브 방송 뭐 본편 나가고 막 뒤집고 다니고 도대체 언제 전략을 세우냐고 언제. 이게 다 이준석 때문이야. 이준석이 이제 설치고 다니고 하는 걸 다 밑에서 배워가지고 요즘 젊은 그 정치인들 보면은 진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방송국에 나가서 인지도만 높이려고 해요. 참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라를 살리려면 어디냐 자유통일이다 지지해 주시고 전광훈 목사님 미국에 가셨어요. 오늘도 전광훈 목사님 미국 하원 의원들 만나서 초청을 받아서 갔고 만나서 갔는데 미 하원 의원들이 또 대한민국에 전광훈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온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라고.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결반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전광훈 목사님 우리 많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하니 해시가 애쓴다. 예, 그래 차단해 줄게. 내가 너 같은 애들한테 반말 들을 사람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김명수 마지막 재판은 최강욱 사건 1년 끌다 퇴임 직전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18일날 최강욱 사건 판결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예. 이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데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상식이니까 이거 뒤집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질질 끌어준 거야. 어쨌건 그래도 최강욱이 의원직을 거의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질질질질질 끌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최강욱이는요 구속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눌러 주십시오. 자, 김명수 마지막 재판은 최강욱 사건 1년 질질질질 끌다가 퇴임 직전 처리. 아이, 나쁜 놈이에요 아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2020년 1월 기소된 이거 말하면 이거 적을게 2020년 기소됐는데 아직까지 재판 안 했어. 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 사건은 작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됐는데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재판이 지체됐습니다. 소부는 대법관 4명, 그다음에 전합은 대법원장 포함 13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까지 참여해서 이 결론 낸다는 거예요. 질질 끌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 이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이가
2019년 8월 퇴원하면 구속은 면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어쨌건 여러분 이재명이 구속되는 건 뻔한데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는 시켜야 한 밖에 났네. 이재명이 응? 들어가면은 이게 맞는 거야? 다시 정비하니까 국민의힘이 힘들어지고 내년 총선이 좀 어려워진다고. 그럼 삐딱한데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이재명 깜빵 가는 거 속 시원하겠지만 그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재명이 계속 이렇게 들어갔는데 남아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 저는 개딸 편이에요. 개딸 가보면 개딸이 아니야. 개할머니, 개아주머니, 개아저씨들 개딸이 없어 거기 가는 거야. 집회는 영상관 개할머니, 개아저씨들만 있는데 어쨌건 그분들이 이재명 구속되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되면 안 돼요. 아, 하여간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가면서 좀 더 들어오는데 저도 밤에 방송하면 좀 지쳐요. 낮에 또 많이 하잖아요. 혜식이는 전광훈에게 용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위험해. 에, 그래요? 용돈 받으면 위험하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는 좀 차단을 하려고 하는데 뭐 너무 귀엽다. 귀여워. 전광훈 목사님이 애국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정말 훌륭한 일이죠. 아, 당연한 게 어딨어. 목사님은 뭐, 어디 하늘에서 둘이 돈이 뚝뚝 떨어져요? 예? 정말 어렵게, 교회도 안 들으면서, 목사님이 진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알뜰살뜰 쓰면서 남는 돈으로 남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냥 애국활동 더 많이 하시니까 막 지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애국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전광훈 목사님 돈 안 받은 새끼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받았어요. 근데 배신 때리는 새끼들이 더 많죠. 돈 받고도. 저는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저는 저는 부탄자예요. 삭제해야지. 삭제해야지. 삭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전광훈 목사님이 앞으로도 더 큰 활동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님, 어떤 사람이 아니구나. 뭐 유튜버가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신혜식, 신혜한수를 지원했다 해갖고 뭐 지랄 연병 떨는데 아니 독자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건 괜찮고 전광훈 목사님 독자가 지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들이 구독자들 그리고 독지가들에게 돈 받는 건 괜찮고 전광훈 목사님이 투명하게 지원하는 건 나쁜 거예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도라이 새끼들이에요. 그거 도라이들이에요. 도라이들. 오히려 그런 지원이나 성원을 제대로 애국에 녹여내는 게 전광훈 목사님의 뜻과 바람 아니겠습니까? 신의 한 수는 거기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미친놈들 하나예요, 여러분들. 또라이 새끼들. 그것도 있어.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오리지널이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이거는 오리지널 같은데. 우주급 슈퍼 할인. LA 양념갈비. 빨리빨리 명절인데 주문하세요. 고기값이 올라서. 200세트인데 이게 또 소진이 좀 빨라요, 여러분들. 200세트 남았어요. 하루에 한 10세트, 20세트 나가는데 또 금방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빨리빨리 하세요. 소고기 가격 올랐어요. 이 사람들도 고기 가격이 오르니까 더 많이 살 수가 없나 봐. 블랙앤거스 초이스 등급 정말 맛있고 어떤 분들이 이거 드신 다음에 요것만 기다렸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10-7767-3701 가족끼리 명절에 이제는 전원을 넣고 한번 수리를 해보겠게요. 고기 사서 양념해봐요. 맛없어. 이거 이렇게 양념돼 있잖아요.